Lady Princess 19번째 수부입니다. Ramdas and the Monkey, 램데스와 그의 원숭이. Every morning, 매일 아침에. Every는 모든이죠. Morning, 아침. 근데 A가 없네요. 영어는 시간 앞에 A라든지 동안이란 말이 자주 생략됩니다. 그래서 없더라도 모든 아침에, 모든 아침 동안 이렇게 해석할 수 있으면 좋습니다. 여기서는 A가 빠져있죠. 모든 아침에. 결국은 우리나라 말로 하면은 매일 아침에 정도가 되겠습니다. 왜는 뜻이 두 가지입니다. 언제하고 때. 세러가 give 주다, gave 주었다, given 과거분사죠. 주었을 때. 영어의 포인트인데요. 반드시 동사까지 가서 해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러가 주었을 때 이렇게 해석하시면 됩니다. The birds, 그 새들에게 their bread, 그들의 빵을. 영어는 동사 뭐뭐 한다 뒤에 사람이 나오고 그리고 뒤에 물건이 나오면요. 뭐뭐에게 뭐뭇을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것입니다. She, 그녀는 looked, 보았다. look는 뜻이 세 가지입니다. 보다, 보이다, 그리고 보는 것, 그리고 보는 모습도 됩니다. 여기서는 이제 보다네요. 그녀는 보았습니다. looked across. across는 무엇을 건너서라는 뜻입니다. cross가 건너가다죠. 건너가다. A가 붙어가지고 건너서 정도가 됩니다. 그녀는 보았다. 건너서. 건너편으로. 또 뭐뭐로네요. 뭐뭐로. 이 어크로스의 뭐뭇을 건너서인데요. 여기서는 뒤에 건널 만한 대상이 없기 때문에 그냥 건너서 건너편으로라고 해석하시면 됩니다. 어디로요? The attic. attic 다락방. 더는요. 뒤에 모음 이응으로 시작하는 말 앞에서는요. 보통 D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디에틱이라고 읽으시면 됩니다. 다락방 윈도우, 창문 쪽으로. Next door, next는 다음입니다. 그리고 도우는 문인데요. 다음 문이라고 하지 않고요. 옆집이라고 합니다. 옆집. 결국은 옆집에 있는 다락방 창문 쪽으로가 되겠습니다. But, 그러나 nobody. No는 하나도 없는 이런 뜻입니다. Body는 몸인데요. 하나도 없는 몸 이렇게 해석하진 않고요. 사람을 뜻합니다. One과 같은 뜻입니다. No one과 같은 뜻인데요. 줄여서 none 그러죠. None. 하나도 없는 사람이 open, 열다, 열었다, 그것을. 하나도 없는 사람이 열었기 때문에 아무도 열지 않았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그것을 nobody, 하나도 없는 사람이 call. call은 뜻이 두 가지입니다. 큰 소리로 부르다. 보통 앞에 큰 소리로는 빠지는 편입니다. 두 번째, 전화하다. 여기서는 부르다겠죠? 아무도, 하나도 없는 사람이 불렀다. 아무도 부르지 않았다. 부르다 또는 소리치다 이런 말들 뒤에 out은요, 바깥이죠. 소리가 그집 바깥으로까지 들릴 정도로니까 큰 소리라고 해석합니다. 하나도 없는 사람이 큰 소리로 불렀다. 그 말은 아무도 부르지 않았다. 뭐라고요? Good morning. 안녕하세요라고요. Across 무엇을 가로질러서 무엇을 건너서. 여기는 뒤에 대상이 나오네요. 그래서 roof 그 지붕 roof 지붕을 건너서 or 또는 gave 주었다죠. give의 과거형입니다. 하나도 없는 사람이 주었다니까 아무도 주지 않았다. setter 동사 뒤에 사람 나오면은 뭐뭐에게 무엇을 friendly 친절한 친근한 다 되네요. 친근한 smile 미소를 perhaps 아마도 같은 말로 maybe가 있습니다. 아마도 maybe
아마도 the Indian 인도인 gentleman 신사죠. 신사. 신사 처음에 쓰는 은혜요. 신사의 servant. servant는 하인입니다. 원래 서브가 섬기다죠. 서브. 그리고 ant는 영어에서 형용사가 됩니다. 섬기는 데도 되고요. 그리고 섬기는 사람도 됩니다. 여기서는 섬겨주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인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 신사의 하인들은 all 모두 sleep 잠을 잔다. sleep은 잠도 되고요. 잠 잔다 됩니다. 잠을 잔다인데요. 여기 이 perhaps와 maybe가 들어있으면요. 아마도 그런지도 모르겠다. 이렇게 동사에 붙여서 해석하시면 됩니다. 아마도 그 인도인 신사의 하인들은 모두 잠을 잘지도 모르겠다. downstairs, 아래층에서. down은 아래죠. stair가 계단입니다. 계단 아래쪽에 내려가면은 아래층이 있죠. 그래서 아래층에서 이렇게 해석합니다. She thought, 그녀는 생각했습니다. think, 생각하다. thought, 생각했다. thought, 과거분사. 그녀를 생각했습니다. sadly, 슬프게. sad는 슬픈이죠. ly가 붙어가지고 뭐뭐하게입니다. 그래서 슬프게가 됐습니다. her life, 그녀의 삶은, her는 그녀의죠. life는 삶인데요. 생명이라고도 하고 인생이라고도 합니다. 어떤 것이 다 맞는데요. 여기서는 삶이나 인생들도 되겠죠. was 이었다. is의 과거입니다. 이다의 과거인데요. yes가 똑같죠. very 매우 lonely 외로운 lonely 외로운 왠지 비슷한 것 같지 않나요? lonely 외로운 저만 그런가요? 매우 외로운 이었다니까 매우 외로웠다. now 지금은 she saw 그녀는 보았다. see 본다. saw, 보았다, seen, 과거분사입니다. she saw, seen. 영어에서 aw는요, 오 소리 납니다. she saw, 그녀는 보았다, Becky. Becky를 every day, 모든 날에, 매일. of course, 물론. but, 그러나, they, 그들은 need not, 원마하지 않았다. 문화시 원마하지 않는다이죠. 그래서 did not은 원마하지 않았다가 됩니다. have는 가지고 있답니다. 합치면은 가지지 않았다. 무엇을요? much, 만은도 되고요. 만이도 됩니다. 여기서 만은이겠네요. 많은 시간을. for는 뭐뭐에 대해서, 뭐뭇을 위해서. 무엇을 위해서요? talk, 말하다, ing 것입니다. ing는 뜻이 두 가지죠. 것하고 있는. 여기서는 것입니다. 말하는 것에 대해서. The cook, 그 요리사는, cook은 뜻이 두 가지입니다. 요리사, 그리고 요리하다입니다. 여기서는 요리사입니다. 쿠커가 뭐냐고 이렇게 학교에서 자꾸 물어보거든요. 동사 뒤에 er이 붙으면 사람이나 또는 물건입니다. cook이 요리하다 뜻이 있기 때문에 요리하는 사람, 곧 요리사가 될수 있겠죠. 근데 cook은 특이하게도 요리하는 사람이라고는 쓰지 않습니다. 요리하는 물건이라고만 쓰거든요. 결국은 부엌에서 사용하는 요리하는 물건이라는 뜻입니다. 쿡, 요리사는 쿡입니다. 쿡. 셰프라고도 하죠. 셰프. 셰프는 좀더 전문적인 요리사를 말합니다. The cook, 그 요리사가 and 그리고 the other, 그 other는 다른이죠. 그런데 그 다른이라고 해석하지 않습니다. the other는요, 한 단어로 그 나머지라고 해석합니다. 그 나머지입니다. 그 나머지 servant, 하인들은 s가 들이죠. t는 t는 t인데요. s는 씁니다. 합쳐서 ts라고 했습니다. the other servant, 그 나머지 하인들은 were 이었다. are가 이다죠. the are가 같습니다. 이다의 과거니까 이었다죠. not 아닌 friendly, 친근한, 또는 친절한.
friend가 친구죠. 친구란 명사인데요. 명사 뒤에 ly가 붙으면 형용사가 됩니다. 형용사란 니은이나 으로 끝나는 말을 형용사라 그럽니다. 그래서 친근한, 친절한, 친구 같은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네요. Sometimes, 가끔. Some이 어떤이죠? 어떤, 약간의. Time은 시간입니다. 결국 모든 시간은 안 되고 약간의 시간만 내서, 그래서 가끔이라고 해석합니다. 가끔, at night, 밤에, night, 밤, SNS죠. 밤에, a man guard, 주인공이 친구입니다. came, 왔다, come, 오다, came, 왔다, come, 과거분사입니다. 원형과 과거분사 같은 경우가 자주 있습니다. 그래서 왔다이네요. 왔다, up, 위로. to 누구누구에게로 세러의 방으로 but 그러나 it 그것은 여기서 it은 가짜 주어라 그럽니다. 학교에서는 줄여서 가주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was 이었다 not 아닌 합치면은 아니었다. easy는 크게 뜻이 두 가지입니다. 쉬운 쉬우면 편하죠? 그래서 편안이라고 합니다. 와, 이 차는 운전이 정말 편한데? 너무 운전하기 쉬워. 그래서 쉬운, 편한 같은 뜻입니다. 여기서는 쉬운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그것은 아니었다, 쉬운. 합쳐서 쉽지 않았다. 도대체 뭐가 쉽지 않았던 걸까요? 여기서부터 이제 진짜 주어가 되겠습니다. 학교에서는 그래서 진주어라고 가르칩니다. 저는 처음에 진주어 배울 때요. 진주같이 반짝거리는 언어인 줄 알았습니다. 알고 봤더니 진짜 주어의 이게 진주어입니다. 물론 진짜 주어라는 말은 제가 만든 말이고요. 이걸 한자로 이게 참 진짜를 말합니다. 진짜, 진짜 주어죠. 이 한자입니다. 그 다음 특이한 게 나오는데, 이 for가 나오는데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to 더하기 동사입니다. to 더하기 동사가 나올 때요. 그 앞에 있는 for는 정의되어 있습니다. 뜻이 은느 니가입니다. to 부정사의 의미상의 주어인데요. 그것은 이렇게 문법학자들이 그렇게 부르는 말이고, 저희들은 해석하는 방법만 알면 됩니다. 이 for를 은느니가 해석하시면 되는데요. 허가 그녀죠. 그녀의 그녀를인데, 그녀만 해석하시면 됩니다. 그녀가. 그 다음에 to의 뜻은 9가지입니다. 그 중에 뭘 고를지는 저희가 이제 골라야 되는데요. 앞에 가짜 주어, 진짜 주어라는 말이 나왔기 때문에, 주어는 것, 원막이 최소한 명사로 끝나야지 주어 역할을 할수 있거든요. 그래서 to가 것일 확률이 100%입니다. 그녀가 오는 것이 often, 자주. 정리해 보겠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쉽지 않았다. 뭐가? 그녀가 오는 것은 어떻게? 자주. often인데요. 이걸 often이라고 씁니다. often. 이렇게 읽는 경우도 있고요. often이라고 t 소리를 안 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미국에서도 often이라고 읽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then, 그때. when이 때거든요, when. 거기에 더가 붙은 겁니다. 더는 그죠. 그래서 합쳐가지고 then처럼 보인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뜻은 그때죠. one, 한 evening. evening은 저녁입니다. 밤과 오후 사이에 어둑어둑할 때를 말하죠. 한 저녁, 이제 에라는 말도 좀 빠져 있습니다. 에, sell, sell은 was, 있었다. 이었다도 되는데요. 뒤에 장소가 나올 때요. 보통 앞에 나온 경우도 있는데요. 장소가 나올 때는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sell은 있었다, 어디 하네요? her, 그녀의 attic, 다락. 안에 있었다. 맨 뜻이 두 가지입니다. 언제 때? 여기서 떼겠네요. She, 그녀가 heard, 듣다의 과거입니다. hear, 듣다. heard, 발음이 heard가 아니고요. heard입니다, heard. 들었다 and heard, 과거분사입니다. 그는 들었다 a noise. noise는 시끄러운 소리죠. 소음입니다. 시끄러운 소리를 들었다. 어디 위에서요?
원, 뭐뭐 위에서죠. The roof, roof 지붕, 그 지붕 위에서. She, 그녀는 look 본다. Looked, 발음이 뜨 소리 나는 looked. Of은 위로죠. And 그리고 there, 거기에. 문장 제일 앞에 나오는 there는 해석 안 해도 상관없습니다. 어디에? At 뭐뭐에? The open. Open. Open이라고 읽으시면 일본식 발음입니다. Open. 이렇게 발음해야겠죠. Open. 열린. Open 뜻이 세 가지입니다. 열린, 열다, 그리고 스스로 열리다. 역시 열린이네요. 열린 window. 창문에. Was. 있었다. 앞에 장소가 나오니까 있었다라고 생각합니다. 이었다가 아니고요. 뭐가요? A small, 작은 monkey, 원숭이가. Oh, you dear, 소중한, 사랑스러운, little, 작은, thing, 것. Oh, 이런 사랑스러운 작은 것, cried. Cry는 뜻이 두 가지입니다. 울다, 큰 소리를 울다, 아, 하고 울다. 그리고 소리치답니다. 소리치다겠죠? 갑자기 울 리가 없지 않습니까? 소리쳤다, 세르가. 이드가 붙는데요. 영어는 중간에 Y 나오는 걸 그렇게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Y의 사촌인 I죠, I. Y와 I는 사촌 사이입니다. 비슷하지 않습니까? Y, I. Y를 I로 바꿔서 ED로 붙인 겁니다. At once. As 뭐뭐 as죠. Once는 한 번입니다. 합치면 한 번에 라고 해석할 수 있는데요. 즉시라고 보통 씁니다. 말하자마자 그한 번에 즉시 The monkey, monkey 원숭이죠. 그 원숭이가 점프, 뛰다. Jumped. 근데 트인데요. 사실은 살짝 튕겨져야 됩니다. 점프트라고 으를 길게 읽으시면 안 되고 Jumped. 살짝 튕겨주신다고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Jumped. 뛰었다, down, 아래로. And 그리고 began, begin, 시작하다. began, 시작했다. begun, 과거 분사입니다. begin, began, begun. 시작했습니다. to, 여기 것이네요. to 더하기 동사의 뜻은 아홉 가지입니다. 그때그때 아시면 되는데요. 이걸 다 외우려고 하시기보다 그때그때 생각하다 보시면은, 저의 설명을 잘 듣다 보면은, 한 1년 정도 걸립니다. 1년 정도 지나고 나면요. 아, 이게 투가 어떤 뜻이겠구나라고 머리에 떠오릅니다. 꾸준히 공부하시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뛰어다니는 것을 시작했다. round는 원래 around의 뜻입니다. 뭐뭐 주변에. 근데 영국식 영어에서 어를 자주 생략한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 이유를 제가 생각해 봤는데요. around였습니까? around. 근데 사실 around라고 읽지 않는다 하더라고요. ra를 쓰게 했기 때문에 앞에 있는 어는 거의 소리가 안 나는 거죠. 그래서 round, run round room, run round room 이렇게 소리가 나기 때문에 어가 자주 생략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더죠. The room, 그방 주변을 뛰어다녔다. Sarah left, Sarah는 left, 웃었다. left는 특이한 단어입니다. 왜 그러냐면요. 영어는 au, 그리고 aw가요. o 소리 납니다. 근데 얘는 에 읽거든요. 그래서 특이하죠. 또 하나는 영어에서 GH는 소리가 나지 않습니다. 근데 여기서 소리가 나죠. 후 소리 난다. 후 F 소리입니다. 그래서 이 단어는 전체적으로 특이하기 때문에 발음이 특이합니다. Sarah left. Sarah left. 이 뒤도 살짝 튕겨주는 트입니다. Sarah 웃다죠. Left 웃다. Sarah는 웃었습니다. Sarah got up. Get got 가십니다. Get got got. 계신 뜻이 두 가지입니다. 되다도 되고요. 얻다도 됩니다. 여긴 되다겠죠. 되었다 위로. 결국 일어섰다. 일어났다. on 어디 위에? the table 탁자. 탁자 위에 올라갔다. and 그리고 look 보다. looked 보았다. out 밖을 또는 밖으로. 무엇에? her 그녀의 window 창문 밖으로. and 그리고 at 뭐뭐에 the next 다음 window 창문에 서
창문에서. She, 그녀는 saw, 보았다. See, 본다. Saw, 보았다. She, 과거분사. 뭘요? A face, 한 얼굴을. Face, 얼굴이죠. 이 표현은요, 하이픈이라고 하는데 앞에 있는 말에 대한 설명입니다. 이 말이나 이 말이나 이 말이나 다 앞에 있는 말에 대한 설명입니다. The smiling, smile, 웃다, 미소 짓다, 미소도 되고요, 미소 짓다 됩니다. 자, 이로 끝나는 단어에 ing 붙일 때 이를 떼기도 있죠. 웃고 있는입니다. ing 뜻이 두 가지입니다. 겉하고 있는, 요즘 하고 있는 얘기겠죠. 웃고 있는 얼굴, 누구의? An, 한 인디언, 인디언, 인도인, 인도인의, 인도의, 인도어, 다 됩니다. 여기서는 인도의, 인도인의 정도겠네요. Lascar. Lascar는 인도인 선원이라는 뜻입니다. 영국이 인도를 식민지 지배했기 때문에 그 당시에 인도인들을 영국 배에 많이 승선시켰던 것 같습니다. 그 승선했던 인도인 선원들을 Lascar라고 부릅니다. 이 언이 하나인데요. 뒤에 모음이 나올 때, 이응이 나올 때는 어를 쓰지 않고 언을 쓰게 됐습니다. 인디언이죠. 인디언. 그래서 어를 쓰지 않고 언을 썼습니다. Little Princess 19번째 수업이었습니다.